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5과의 제목은 대구로 해서 경주에 갔어요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갔어요. 이 말은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대구로 해서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자, 25과에서 우리가 배울 문법이에요. 25과 문법을 볼까요? 첫 번째, N으로 해서입니다. N으로 해서 이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N 아니면 N입니다. N을 두 개 써요. N 아니면 N.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25과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관광지에 대한 책이네요. 여행 가려고요? 한국 역사책을 보니까 경주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저도 경주에 간 적이 있는데 옛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요? 뭘 타고 가는 게 좋아요? KTX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세요. 저는 KTX를 타고 대구로 해서 경주에 갔어요. 대구에도 갔어요? 친한 친구가 대구에 살아서 거기에서 하루 구경하고 경주로 갔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지요? 오늘 첫 번째 문법 N으로 해서를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사용했습니다. 경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갈 때 서울에서 경주까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먼저 갔어요. 거기가 대구입니다. 대구에 갔어요. 그리고 경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구로 해서 경주에 갔어요. 오늘 문법 N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 고향에서 한국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이 모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에 올 때 바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도쿄로 해서 한국에 왔어요. 어떤 학생은 고향에서 한국에 올 때 비행기가 바로 오는 비행기가 아닌 학생도 있어요. 바로 오지 않았어요. 먼저 도쿄에 갔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입니다. 그때 도쿄로 해서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홍콩으로 해서 한국에 왔어요.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싱가포르로 해서 한국에 왔어요. 자, 도쿄에 가요. 그리고 한국에 온 학생도 있어요. 홍콩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국에 온 학생도 있어요. 마지막, 싱가포르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문장을 세 개 썼어요. 왜 세 개 썼을까요? 의미는 모두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도쿄, 네, 받침이 없습니다. 그때는 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홍콩,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으로, 으도 있습니다. 마지막 싱가포르, 폴 받침, 르 받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받침이 있지만 을을 쓰지 않아요. 로를 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알아요.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도쿄, 대구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 해서입니다. 이번에는 홍콩, 부산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으로 해서입니다. 마지막,
싱가폴, 서울. 받침에 르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로 해서입니다. 싱가폴으로 해서, 서울으로 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로 해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바로 한 번에 가지 않아요. 다른 곳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처음에 내가 가려고 한 곳에 갑니다. 그때 으로 해서를 씁니다. 으로 해서의 N은 장소를 말합니다. 다른 장소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처음에 가고 싶은 그곳에 갔어요. 중간에 어디에 잠깐 갔어요 할 때 N으로 해서 뒤는 갔어요, 왔어요 이런 말을 쓰면 됩니다. 네, 여러분, N으로 해서 이 문법을 사용한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을 보세요.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갔어요? 자,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 갑니다.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갔어요? 종로 3가 갔어요. 김포공항까지 갈 때, 김포공항에 갈 때 중간에 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종로 3가를 지나갔어요. 종로 3가에 갔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갔어요. 입니다. 김포공항에 가는 길에 종로 3가가 있습니다. 종로 3가를 지나갔어요. 자, 종로 3가 그리고 오늘 문법은 으로 해서입니다. N 장소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N으로 해서 N 장소는 종로 3가입니다. 종로 3가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종로 3가로 해서 갔어요. 자, 2번 볼까요? 이번에는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갔어요? 저는 종로 3가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역에 갔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갔어요. 자, 김포공항까지 서울역 장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역으로 해서 갔어요. 서울역을 지나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김포공항에 가는 방법,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자, 3번도 볼까요?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갔어요? 이번에는 저는 잠실을 지나갔어요. 잠실 그리고 갔어요를 씁니다. 여러분, 잠실은 받침이 중요합니다. 르 잠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잠실로 해서 갔어요입니다. 자, 4번도 볼까요? 학교에서 지영 씨 집까지 갈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어디를 지나갈까요? 입니다. 정문을 가요. 그리고 정문을 지나요. 지영 씨 집에 가요. 정문 가는 게 어때요? 오늘 배운 문법을 써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정문으로 해서 가는 게 어때요? 정문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학교에서 지영 씨 집까지 어떻게 갈까요? 저는 회기를 지나갑니다. 회기 가는 게 어때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회기로 해서 가는 게 어때요? 회기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N으로 해서 의미도 알아요. 그리고 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요. 그 후에 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압니다. 자,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이에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갈 때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네, 도서관을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은행에 갔어요. 입니다. 은행에 가는 길에 도서관을 지나가요. 자, 도서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도서관으로 해서 은행에 갔어요. 도서관은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있습니다. 2번이에요. 왕십리 학교에 와요. 집에서 학교에 올 때 어디를 지나요? 왕십리를 지납니다. 왕십리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써야 해요. 어떻게 씁니까? 네, 이렇게 씁니다. 왕십리로 해서 학교에 와요. 학교에 오는 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십리를 지나가요. 왕십리로 해서 학교에 와요. 왕십리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 없어요. 여러분, 왕십리 이 단어, 네, 장소예요. 왕십리역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해야 해요. 왕십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십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말하면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왕십리, 왕십리 말했어요? 네, 왕십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왕십리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왕십리로 해서 학교에 와요 말했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서울역까지 어디 갈까요?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을 써야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갈까요가 아닙니다. 어디에는 서울역이 있습니다. 서울역에 갈 거예요. 서울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갈 때 어디를 지나갑니까? 예요. 자, 어디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역까지 어디로 해서 갈까요? 질문할 때에는 어디로 해서 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지나갈까요? 입니다. 자, 4번입니다. 고속터미널 회사에 다닙니다. 저는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원이에요. 회사에 다닐 때 집에서 회사에 가요. 회사에서 집에 와요. 이때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네, 고속터미널입니다. 고속터미널 받침이 있어요. 그런데 르 받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고속터미널로 해서 회사에 다닙니다예요. 선생님이 오늘 문법을 설명할 때 N으로 해서 N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N으로 해서 뒤에는 갑니다, 옵니다, 이것을 말해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닙니다는 갑니다, 옵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는 네, 다닙니다 의미 안에 갑니다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요? 그래서 N으로 해서 가요, 와요, 그리고 다녀요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후문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갈 때 후문을 지나갔어요 입니다. 자,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후문으로 해서 편의점에 갔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이제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가가 말합니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오늘 이 질문은 지하철로 왔어요? 버스로 왔어요? 이 질문이 아닙니다. N으로 해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지나갔어요? 입니다. 어떻게 왔어요? 나가 말합니다.
시청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입니다. 자, 시청 어떻게 합니까? 네, 시청으로 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쉽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미국에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미국에 바로 한 번에 갔어요? 아닙니다. 지나간 곳이 있어요. 어떻게 갔어요? 일본 갔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네, 일본으로 해서 갔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 미국에 바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본에 가요, 비행기를 갈아타요, 또 미국에 가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해서 갔어요 입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제주도에 갈 때 바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나가 말합니다. 아니요 입니다. 제주도에 바로 갈 거예요? 아니요. 목포에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주도에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맞습니다. 목포로 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번입니다. 여기에서 외대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요? 어디를 지나가요? 물어봅니다. 자, 나가 말합니다. 신설동 지나가요. 그리고 외대에 가세요. 입니다. 신설동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쓸까요? 맞습니다. 신설동으로 해서 가세요. 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5번입니다. 학생식당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나가 말합니다. 본관 건물을 지나갑니다. 본관 건물 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받침이 르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본관 건물로 해서 가요. 본관 건물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습이에요.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1번이에요. 단어가 4개 있습니다. 여기, 신촌, 시청, 가다. 자, 오늘 배운 문법은 N으로 해서 N을 지나가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갈 때 어디를 지나가요? 어떤 길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여기에서 출발해요. 어디에 갈까요? 네, 신촌에 갑니다. 여기에서 신촌까지 갑니다. 그런데 신촌까지 갈 때 어디를 지나갑니까? 시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청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었어요. 문장을 만들 수 있지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만들고 말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이 단어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신촌까지 어디를 지나갑니까? 시청을 지나갑니다. 시청으로 해서 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번을 볼까요? 집, 강남, 잠실, 가다. 1번하고 방법이 같아요. 어디에서 출발해요? 네, 처음에 있는 단어 집입니다. 집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네, 강남입니다. 집에서 강남까지 갑니다. 그때 어디를 지나가요? 지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잠실입니다. 잠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실은 잠실, 르, 받침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만들고 한번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강남까지 잠실로
해서 갔어요. 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잠실, 르 받침은 으가 없습니다. 잠실로 해서 갔어요.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3번이에요. 서울, 부산, 대구, 가다. 여러분, 서울, 부산, 대구 도시가 3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1번하고 2번하고 방법이 같습니다. 서울 출발합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부산입니다. 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네, 대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문장을 만들고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구로 해서 갔어요. 대구를 지나갔어요. 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4번입니다. 고향 한국, 두바이 오다. 여러분, 오다 이 단어가 있네요. 왜 오다를 썼습니까? 네, 출발, 고향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착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학생이 한국에 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뒤에 오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으로 해서는 가다, 오다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문장으로 만들고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고향에서 한국까지 두바이로 해서 왔어요. 두바이를 지났어요.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 집, 학교, 아이스크림 가게 오다. 학교에 옵니다. 그때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여러분이 잘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아이스크림 가게로 해서 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왔어요. 입니다. 자, N으로 해서 N, 그 장소를 지났어요. 그 장소를 지나서 어디에 갔어요? 왔어요? 또 다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N으로 해서를 사용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2강에서는 두 번째 문법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문법은 N 아니면 N입니다. 두 개의 N을 사용해요. 두 개의 N은 같은 N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1, 2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N과 두 번째 N, 앞에 있는 N과 뒤에 있는 N은 서로 다른 N이에요. 이 말입니다. N 아니면 N, 이 문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가 말합니다. 보통 아침에 뭘 먹어요? 나가 말합니다. 빵 아니면 김밥을 먹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N은 빵, 두 번째 N은 김밥. 두 개의 N이 달라요. 그리고 N과 N 사이에 아니면을 말했어요. 이 문법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아침에 뭘 먹어요? 물어봅니다. 네, 저는 보통 빵을 먹어요. 그런데 빵 아니면 빵을 안 먹을 때는 다른 것을 먹어요. 무엇입니까? 김밥이에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도 있어요.
빵을 안 먹을 때는 김밥을 먹어요 입니다. 의미가 어렵지 않지요? 자, 두 번째 다시 볼까요? 식사 후에 뭘 마셔요? 물어봅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을 물어봅니다. 답은 커피 아니면 녹차를 마셔요? 말합니다. 커피 첫 번째 N이에요. 녹차 두 번째 N이에요. 그 사이에 아니면 말했어요. 커피를 마셔요. 그런데 커피를 안 마실 때도 있어요. 커피를 안 마시면 다른 것을 마셔요? 녹차를 마셔요? 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어렵지 않지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문법이에요. 아침에 빵 아니면 김밥을 먹어요. 빵,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김밥을 먹어요 해서 빵을 먹을 때도 있어요. 만약 빵을 안 먹으면 김밥을 먹어요 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아침에 빵 또는 김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요. 빵 또는 김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것도 빵하고 김밥을 같이 먹어요 아닙니다. 빵을 먹어요 또는 아니면 김밥을 먹어요. 의미가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장을 볼까요? 아침에 빵이나 김밥을 먹어요. 여러분, N이나 이것도 압니다. 그런데 빵이나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N 뒤에 이나는 붙여야 됩니다. 의미는 모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쓸 때 아침에 빵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김밥을 먹어요. 또 아침에 빵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또는 김밥을 먹어요. 세 번째, 아침에 빵이나, 여기는 빵 띄어쓰기 안 됩니다. 빵이나 김밥을 먹어요. 자, 쓸 때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때요? 아침에 빵하고 김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일까요? 아니요, 이 문장도 맞아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위에 우리가 말한 세 개의 문장은 빵을 먹을 때가 있어요. 만약 빵을 안 먹으면 다른 것을 먹어요. 김밥을 먹어요. 빵을 먹을 때와 김밥을 먹을 때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빵 하고를 썼어요. 하고는 같이입니다. 아침에 빵하고 김밥을 먹어요는 뭐예요? 빵도 먹어요, 김밥도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빵하고 김밥 두 개 다 먹어요는 하고입니다. 위에 있는 문법은 한 개만 먹어요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 있지요? 또 다른 문장도 있습니다. 보세요. 보통 학생 식당 아니면 집에서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는 장소가 첫 번째 장소 학생 식당이에요. 보통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아니면이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 있어요. 아니면 만약 학생 식당에 안 갈 때는,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않을 때는 다른 곳에서 먹어요, 집에서 먹어요 입니다. 이것은 보통 하는 일입니다.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내일 학생 식당 아니면 집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학생 식당 아니면 집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네, 첫 번째 문장은 보통 이렇게 해요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내일 할 거예요 말했습니다.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N 아니면 N은 보통 이렇게 해요, 이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내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어제 학생 식당 아니면 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어제를 썼어요. 어제 학생 식당 아니면 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 문장은 네,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an 아니면 an은 하나 해요, 만약 그것을 안 하면 다른 것을 해요 입니다. 보통 하는 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두 개 중에 무엇을 할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아마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만약 학생 식당에 가지 않으면 집에서 먹을 거예요. 두 개 선택하는 것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제는 학생 식당 아니면 집에서 선택입니까? 아니에요. 어제는 끝났어요. 학생 식당에서 먹었어요. 문장 한 개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문장, 저는 어제 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지나간 일은 선택이에요. 아닙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는 문법 N 아니면 N은 보통 이렇게 해요, 내일 할 거예요 쓸 수 있지만 과거, 어제 했어요는 쓸 수 없습니다. 자, 또 중요한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이 문장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어요. 아침에 빵 아니면 김밥을 먹어요. 여러분, N이 두 개 있습니다. 빵, 김밥, 그리고 AV는 한 개 있어요. 빵을 먹어요 아니면 김밥을 먹어요 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아침에 빵 아니면 우유를 먹어요. 이번에는 빵, 우유가 있어요. 그리고 먹어요가 있어요. 여러분, 빵을 먹어요 또는 아니면 우유를 먹어요. 둘 다 됩니까? 네, 됩니다. 빵을 먹어요. 괜찮아요. 우유를 먹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유는 먹어요도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단어 뭐가 있습니까? 네, 마셔요가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빵 말합니다. 우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마셔요를 썼어요. 여러분, 우유를 마셔요는 좋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이 문장은 맞아요. 하지만 앞에 빵도 있습니다. 빵 아니면 우유를 마셔요. 이 문장은 어떨까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장은 틀립니다. 왜 틀려요? 여러분, N 두 개가 있고 뒤에 AV가 있으면 이것은 빵을 먹어요, 김밥을 먹어요, 둘 다 쓸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해요. 여기도 빵을 먹어요, 우유를 먹어요, 둘 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빵을 마셔요를 쓸 수 없어요. 우유를 마셔요 한 개만 해요. 두 개의 N이 있는데 뒤에 AV가 한 개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N 모두 사용할 수 있는 AV를 써야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유를 마셔요 이것만 생각하고 아침에 빵 아니면 우유를 마셔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빵 아니면 우유 뒤에는 빵하고 우유 모두 쓸 수 있는 먹어요를 써야 합니다. 자, N 아니면 N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생각해 주세요. 네, 여러분, N 아니면 N 이 문법으로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선생님이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말했습니까?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할 때
과거는 쓸 수 없습니다 말했어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했어요. 또 하나는 N 두 개를 씁니다. 그 뒤에 AV를 말할 때 N 두 개 모두 쓸 수 있는 AV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설명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을 만들 때 받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1번 가가 말합니다. 친구들과 무슨 운동을 해요? 나 농구, 축구 두 개의 운동을 말했습니다. 자, 두 개의 N이 있습니다. N과 N 사이에 무엇을 쓰면 됩니까? 네, 아니면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대답을 만드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농구 아니면 축구를 해요 입니다. 농구 아니면 축구, 받침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쉽지요? 2번을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무슨 운동을 해요? 이번에는 N 두 개가 달라요. 배구, 야구입니다. 자, 배구, 야구 이것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네, 배구 아니면 야구를 해요. 배구를 해요, 야구를 해요 두 개의 문장이 하나가 된 겁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무슨 운동을 해요? 이번에는 탁구, 배드민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해요가 아니에요. 쳐요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앞에 우리가 말한 농구, 축구는 농구를 하다, 축구를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구, 야구 어떻게 합니까? 배구를 하다, 야구를 하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운동은 우리가 탁구를 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탁구를 치다입니다. 배드민턴도 배드민턴을 치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쳐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배드민턴, 탁구 두 개의 N을 사용합니다. 답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듭니까? 네, 탁구 아니면 배드민턴을 쳐요. 이렇게 여러분도 만들었을 거예요. 4번을 보겠습니다. 취미로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어요? 아, 네, 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네, 피아노 아니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요. 이 사람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을 같이 배우고 싶어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것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피아노를 안 배우면 다른 것,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요? 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을 볼까요? 취미로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두 개의 악기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쉽지요? 네. 드럼 아니면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는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도 잘 했지요? 네, 선생님하고 먼저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1번, 저는 보통 어디에서 공부를 합니까? 집, 도서관 선택입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만약 집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입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보통 집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번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먹으러 가요. 무엇을 먹으러 가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요. 팥빙수를 먹으러 가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문장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날씨가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팥빙수를 먹으러 가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네, 팥빙수를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입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주말에 영화관, 한강공원 갈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네, 이렇게 만듭니다. 주말에 영화관 아니면 한강공원에 갈 거예요. 두 장소에 모두 다 갑니까가 아니에요. 영화관에 갈 거예요. 만약 영화관에 안 가면 다른 곳입니다. 한강공원에 갈 거예요, 입니다. 4번을 볼까요? 청소하고 빨래는 토요일, 일요일 하는 편이에요. 언제 합니까? 네, 청소하고 빨래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하는 편이에요. 보통 토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안 하면 네, 다른 날 일요일에 합니다예요. 쉽지요? 마지막 5번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시간이 있어요를 물어봅니까? 내일 시간이 있어요? 내일 시간이 없으면 다른 날 모레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 아니면 모레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문장을 만드는 연습 아주 쉽지요? 선생님하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연습이에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1번, 가가 질문합니다. 명동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나가 말합니다. 버스, 지하철. 네, 이 대화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가요? 입니다. 명동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탈 때도 있어요. 버스를 안 타면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있어요. 방법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버스 아니면 지하철로 가요, 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방학 때 어디에 가기로 했어요? 방학 계획이네요. 어디에 가기로 했어요? 나가 말합니다. 부산, 제주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 부산에 안 가면 다른 곳도 괜찮아요.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부산하고 제주도 중에 하나만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부산 아니면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입니다. 자, 3번을 볼까요? 보통 어디에서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쇼핑을 하는 장소를 물어봅니다. 동대문에서 쇼핑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곳, 명동에서 쇼핑할 때도 있어요, 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동대문 아니면 명동에서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쉽지요? 이제 4번입니다.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요? 생일 선물로 N으로 우리가 배운 문법이에요. 나가 말합니다. 티셔츠, 모자. 티셔츠를 받아도 괜찮아요. 또 다른 것, 모자를 받아도 괜찮아요. 두 개 중에 한 개 받고 싶어요,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티셔츠 아니면 모자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도와줄 사람이 몇 명 필요해요? 물어봅니다. 두 명, 이것도 괜찮아요. 세 명,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두 명 아니면 세 명 필요해요. 두 명 필요해요. 그것이 아니면 세 명 필요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연습이네요. 아주 쉽지요? 1번,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 겁니다. 피곤하다, 커피, 초콜릿, 먹다. 네 개의 단어가 있어요. 먹다입니다. 무엇을 먹어요? 앞에 N이 두 개 있습니다. 커피를 먹어요. 초콜릿을 먹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피곤해요. 그때 이렇게 먹어요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곤할 때 커피 아니면 초콜릿을 먹어요. 피곤할 때 커피를 먹을 때도 있어요. 초콜릿을 먹을 때도 있어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시다를 쓰지 않아요. 왜입니까? 커피는 먹다 마시다 모두 괜찮아요. 하지만 초콜릿은 마시다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다를 써야 합니다. 자, 이제 2번을 볼까요? 심심하다. 영화, 드라마, 보다. 보다 무엇을 봅니까? 영화를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보다 이 단어를 같이 쓸 수 있네요.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심심할 때 영화 아니면 드라마를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3번입니다. 야식을 먹고 싶어요. 야식, 밤에 무엇을 먹고 싶어요? 치킨, 라면, 먹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까요? 쉽지요?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치킨 아니면 라면을 먹어요. 치킨과 라면을 같이 먹어요는 아닙니다. 치킨을 먹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라면을 먹을 때도 있어요입니다. 4번입니다. 선물을 사고 싶어요. 어디에 갑니까? 인사동에 가요? 명동에 가요? 인사동에 갈 때도 있어요? 명동에 갈 때도 있어요입니다. 자, 여러분,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네, 선물을 사고 싶을 때 인사동 아니면 명동에 가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5번입니다. 서울 구경을 해요. 남산, 여의도, 좋다. 여러분, 좋다는 AV가 아니에요. 그래서 을, 를을 쓰지 않아요. 무엇을 씁니까? 네, 좋다. 남산이 좋아요. 여의도가 좋아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서울 구경을 할 때 남산 아니면 여의도가 좋아요. 남산도 좋아요. 또 아니면 다른 곳도 좋아요. 여의도가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N 아니면 N 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N 아니면 N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3강입니다. 3강에서 본문의 대화를 먼저 들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은 후에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한국 관광지에 대한 책이네요. 여행 가려고요? 한국 역사책을 보니까 경주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저도 경주에 간 적이 있는데 옛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요? 뭘 타고 가는 게 좋아요? KTX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세요. 저는 KTX를 타고 대구로 해서 경주에 갔어요. 대구에도 갔어요? 친한 친구가 대구에 살아서 거기에서 하루 구경하고 경주로 갔어요. 네, 여러분, 주니치 씨와 세실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한국 여행입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가고 싶어요?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말했습니까? 네, 경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주에 갈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경주에 간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준이치 씨가 말했어요. 저는 경주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세실 씨는 어때요? 네, 간 적이 없어요. 세실 씨는 지금 경주에 가려고 해요. 경주에 가고 싶어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경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한 명씩 다시 듣고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자, 먼저 준이치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 한국 관광지에 대한 책이네요. 여행 가려고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어? 한국 관광지에 대한 책이네요. 여행 가려고요?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한국 역사책을 보니까 경주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한국 역사책을 보니까 경주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준이치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도 경주에 간 적이 있는데 옛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저도 경주에 간 적이 있는데 옛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요? 뭘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하고 읽을까요? 그래요? 뭘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준이치 씨와 세실 씨가 경주에 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준이치 씨는 말했어요. 저도 경주에 간 적이 있어요. 세실 씨는 어때요? 경주에 한번 가보려고요. 세실 씨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준이치 씨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뭘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준이치 씨와 세실 씨의 대화 앞부분을 들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법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배운 문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에 배운 문법이 있네요. 우리가 복습할까요? 전에 배운 문법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관광지에 대한 책. 아, 네. 한국 관광지에 대한 책. N에 대한 N.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한국 관광지에 대한 하면 뒤에 N. 책을 씁니다. 만약 한국 관광지에 대해서 하면 뒤에 책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해서 하면 뒤에 AV를 씁니다. 자, 우리 전에 배웠어요. 그리고 네, 다른 것은 아주 옛날에 배운 쉬운 문법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준이치 씨와 세실 씨의 다음 대화를 같이 들어볼까요? 먼저 준이치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KTX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세요? 저는 KTX를 타고 대구로 해서 경주에 갔어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KTX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세요. 저는 KTX를 타고 대구로 해서 경주에 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대구에도 갔어요? 짧아요. 선생님하고 읽어요. 대구에도 갔어요? 준이치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친한 친구가 대구에 살아서 거기에서 하루 구경하고 경주로 갔어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요. 친한 친구가 대구에 살아서 거기에서 하루 구경하고 경주로 갔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누가 말했습니까? 네, 맞아요. 준이치 씨가 말했어요. 준이치 씨가 문법을 두 개 모두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KTX를 타세요.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세요. 아니면을 썼습니다. N 아니면 N입니다. KTX를 타세요. 만약 KTX를 타지 않으면 다른 것을 타세요. 고속버스를 타세요. 입니다. 또 다른 문법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자 대구로 해서 이것도 사용했습니다. N으로 해서입니다. 준이치 씨와 세실 씨가 이야기할 때 대구에 가려고 합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에 갈 때 어디를 지나갔어요? 대구를 지나갔어요. 준이치 씨는 경주에 갈 때 대구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대구에 잠깐 가지는 않았어요. 친구가 있어서 대구에서 하루 구경했어요. 하지만 대구가 끝이 아니에요. 대구를 지나요. 그 후에 경주에 갔어요. 대구로 해서 경주에 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준이치 씨와 세실 씨의 대화를 우리가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한 대화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으로 우리가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 배운 문법이 무엇입니까? 네, N으로 해서 그리고 N 아니면 N입니다.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갈 때 어디로 해서 가요? 로 해서 질문했습니다. 답할 때에는 어디로 해서 가요? 질문했어요. 답도 어디로 해서 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N 아니면 N 이것도 사용할 거예요. 아래에 보면 세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갈 때 어디로 해서 가요? 첫 번째, 저는 연수원으로 해서 가요. 아니면 학생식당으로 해서 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연수원 아니면 학생식당으로 해서 가요. 자, 여러분, 쉽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갈 때 어디로 해서 가요? 이번에는 다른 길을 말합니다. 도서관 그리고 기숙사.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듭니까? 네, 도서관 아니면 기숙사로 해서 가요.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갈 때 도서관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길도 있어요. 기숙사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 만들고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아래에 본관하고 대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갈 때 어디로 해서 가요? 답은 네, 본관 아니면 대학원 건물로 해서 가요. 대학원 건물, 르 받침 때문에 으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것을 다 압니다. 또 다른 대화를 연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어디를 지나가요? 많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첫 번째, 시청을 지나가도 괜찮아요. 또 다른 방법, 네, 서울역을 지나가도 괜찮아요. N 아니면 N으로 해서 가요 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시청 아니면 서울역으로 해서 가요. 방법이 같습니다. 쉽지요? 두 번째 볼까요? 강남, 잠실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네, 강남 아니면 잠실로 해서 가요.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천, 김포 이것을 사용해 볼까요?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부천 아니면 김포로 해서 가요. 자, 여러분, N 아니면 N, N으로 해서 두 개의 문법을 모두 사용한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3강에서 우리가 듣고 말해봅시다를 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잘 답해 주세요. 이번 주말에 사촌동생이 한국에 오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그래요? 사촌동생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주말에만 여행할 거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이 구경해야 해요. 어디에 갈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토요일 일정은 거의 다 생각했는데 들어보세요. 먼저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광화문 광장에 갈 거예요. 거기서 구경한 후에 종로로 해서 명동에 갈까 해요. 명동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경복궁까지는 지하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걸어서 다닐 거예요. 힘들지 않겠어요? 다리가 좀 아프겠지만 걸어서 구경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명동에서 뭐 할 거예요? 동생이 쇼핑을 좋아하니까 쇼핑 좀 하고 밥 먹으려고요.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쇼핑하고 나면 밤이 될 것 같아서요. 명동과 남산이 가까우니까 남산도 가는 게 어때요? 명동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시간이 괜찮을까요? 남산은 야경이 아름다우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밤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팅팅 씨와 에릭 씨가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한국에 와요? 그리고 한국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깁니다. 잘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세요. 이번 주말에 사촌동생이 한국에 오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그래요? 사촌동생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주말에만 여행할 거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이 구경해야 해요. 어디에 갈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토요일 일정은 거의 다 생각했는데 들어보세요. 먼저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광화문 광장에 갈 거예요. 거기서 구경한 후에 종로로 해서 명동에 갈까 해요. 명동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경복궁까지는 지하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걸어서 다닐 거예요. 힘들지 않겠어요? 다리가 좀 아프겠지만 걸어서 구경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명동에서 뭐 할 거예요? 동생이 쇼핑을 좋아하니까 쇼핑 좀 하고 밥 먹으려고요.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쇼핑하고 나면 밤이 될 것 같아서요. 명동과 남산이 가까우니까 남산도 가는 게 어때요? 명동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시간이 괜찮을까요? 남산은 야경이 아름다우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밤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고마워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하고 선생님의 질문을 듣고 말해주세요. 먼저 1번입니다. 여자의 사촌동생이 한국에 옵니다. 언제 한국에 와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말했어요. 언제 한국에 와요? 네, 이번 주말에 한국에 와요. 말했습니다. 여자의 사촌동생이 이번 주말에 한국에 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생이 아니에요. 사촌동생입니다. 사촌동생은 어떤 동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사촌동생은 진짜 나의 동생, 우리 가족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생이에요 말하면 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면 내 동생이에요 말합니다. 하지만 사촌동생은 그냥 동생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큰어머니, 큰아버지 또는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의 아들, 딸이 있으면 사촌동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부모님과 사촌동생의 부모님이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그러면 여자와 사촌동생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진짜 동생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촌동생도 동생이에요. 가족은 아니지만 친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자의 사촌동생이 한국에 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에 와요. 2번입니다. 여자하고 사촌동생은 광화문 광장에 가기 전에 어디를 구경할 거예요? 두 사람은 광화문 광장에 가서 구경할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가기 전에 또 구경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네, 이렇게 말했어요. 경복궁을 구경할 거예요. 여자하고 사촌동생은 먼저 경복궁을 구경할 거예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광화문 광장에 갈 거예요. 말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명동에서 남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자하고 사촌동생이 광화문 광장에서 명동까지 갈 거예요. 명동에서 쇼핑을 해요.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할까요? 여자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남산도 괜찮아요. 남산에 가는 게 어때요? 말했습니다. 그러면 명동에서 남산까지 어떻게 갑니까? 방법도 말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별로 멀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말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남산에 갑니다. 남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밤에 가는 것을 말했어요. 밤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말했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남산에 밤에 갑니다. 케이블카를 탑니다. 왜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남산은 야경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야경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밤에 경치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남산에 올라가요. 밤에 올라가면 서울의 밤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남산은 야경이 아름다워요.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남산에 가기 전에 명동에서 쇼핑을 할 거예요. 2번, 사촌동생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여행할 거예요. 3번, 여자의 사촌동생은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어요. 4번, 경복궁부터 명동까지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장 중에서 같은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무엇이 같습니까? 여러분 골랐어요?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남산에 가기 전에 명동에서 쇼핑을 할 거예요. 여자하고 사촌동생은 명동에서 쇼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도 먹을 거예요. 그러면 2번부터 3번은 무엇이 달라요? 우리 같이 볼까요? 2번, 사촌동생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여행할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지요. 네, 주말에만 여행할 거예요. 여행할 시간이 짧아요. 말했습니다. 주말에만 여행할 거예요. 3번, 여자의 사촌동생은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와본 적이 없어요. 말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경복궁부터 명동까지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닐 거예요. 말했습니까? 아니요. 계속 걸어서 다닐 거예요. 여자가 말했어요. 처음에 경복궁에 갈 때는 버스 아니면 지하철을 탈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경복궁, 광화문 광장, 명동 이렇게 구경할 때는 계속 걸어서 다닐 거예요.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은 내용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말했지요? 자, 듣기 활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개의 문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두 개의 문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N으로 해서입니다. 여기에 N은 장소예요. 어떤 장소를 지나가요? 그곳 가고 그 후에 다른 곳에 가요. 그때 N으로 해서 뒤에 어디에 가요? 어디에 와요? 어디에 다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N 아니면 N도 배웠습니다. 여기에 N 두 개는 같지 않아요. 다른 것 두 개를 씁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N 앞에 있는 N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 뒤에 있는 N 다른 것을 해요 입니다. N 아니면 N은 두 개를 같이 해요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입니다. 첫 번째 N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안 하면 두 번째 N을 해도 괜찮아요 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배운 두 개의 문법 의미를 말했어요. 여러분도 모두 이것을 잘 알지요? 책을 보고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